자, 이 얼굴입니다. 이 얼굴. 총기살인의 마약관리법 위반. 아주 신나쁜 놈이에요. 위조 신분도 여러 개라 합법적으로 배를 탈지 밀항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. 이 사진 공유하시고 요 여객선부터 화물선 컨테이너까지 전부 수색해 주세요. 네. 오늘 배편이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 나간 거고 이제 출발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갑시다. 배가 훨씬 빠른 거 맞죠? 아, 그럼요. 이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육지보다 그 경비 함정에서 쭉 한번 훑는 게 훨씬 빠릅니다. 그럼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? 아, 예, 가능합니다. 예, 아, 갑시다. 예. 어, 바로. 어. 진짜 하필이나 튀어가지고 얘는 딱 잡혀라 죽었다. 예, 잡았어? 잡혔다고? 어, 여기 누가 잡았는데? 모범검사 포상수여식이 있겠습니다. 청주지검 서동재 검사는 장기미제 연쇄살인 사건 해결에 이어 마약제조 사범을 검거, 신종 마약의 유포로 봉쇄하는 쾌거를 올려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아빠, 축하해! 검사님. 검사님? 응? 오른쪽 조금만. 아. 얼굴이. 아. 이렇게. 야, 이쪽이 또 나온가? 네. 서동재 검사님, 모범검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이거 참 부끄러운데요. 전국 각지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저희 검사 선후배님들처럼 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. 이번에 마약 사범은 어떻게 검거하셨나요? 약으로 흥한자, 약으로 망한다. 독한 약은 만드는 사람도 그 향을 피해갈 수가 없죠. 저는 누구한테서 그 냄새를 맡았는지 기억해냈고요. 운영하던 볼링장은 명의가 도용되어 있었고 휴대폰도 계좌도요. 아, 이렇게 놓치는 건가 할 때 제가 결정타를 찾은 거죠. 진료기록, 휴대폰이고 계좌고 다 가짜로 할 수 있지만 아픈 몸 진단받는 건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본인이 직접 가야지. 식약처까지 찾아가서 청주 인근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기록을 모두 뒤졌죠.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? 누가 죽였어요? 홍태익은 손을 털고 싶었고 강소민은 그럴 생각이 없었죠. 오늘 중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. 나도 이제 좀 조용히 살자.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이판사판이야. 너도 뒤지기 싫으면 계속 만들어. 그러던 중에 엄한 데서 약이 나온 겁니다. 임유리. 강수민 입장에선 그만둔다는 놈이 딴 놈이랑 손을 잡았네. 배신감에 열이 받았죠. 임유리가 그렇게 살해당했고 홍태익까지도 죽이려다 홍태익한테 되려당한 겁니다. 근데 왜 이미 약으로 죽은 사람한테까지 총으로 쐈을까? 유리 복수를 준 거라고? 네가? 이 미친 새끼가. 이게 어디서야? 서명.
피살자 차량이 평택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제보에 전부 거기로 출동했을 때 검사님께선 혼자 병원을 택하신 거네요? 마약 제조범들은 COPD,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서 속효성 몰핀에 의존한다는 걸 대검의 김기술 마약 부장님 인터뷰에서 읽었습니다. 그래서 식약처에서 병원을 찾았고 덕분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. 언제 한번 뵙고 꼭 인사드리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, 김기술 부장님. 어때? 지금 보실래요? 전국 각지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아유 좀 저희 오글거리는 선배님들처럼 네. 그러면 저는 아야 끌지 말고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. 오늘도 콕 집어 법률 상담 정기 팀입니다. 네,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상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.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. 먼저 인사를 해주시죠. 남한성입니다. 그 얼마 전에 총기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됐던 남모군 아버님 맞으시죠? 네, 맞습니다. 그 아드님은 좀 어떠세요?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. 뭐 선생님, 친구들 탓할 거 없죠. 검사부터가 애한테 폭력을 휘둘렀는데. 응? 검사가 때렸다고요? 왜요? 범인 만들려고요. 요즘 세상에 그랬을 리 가요. 아, 이게 진짜 옛날 성질 나오게 만드네. 예? 나 이 사건 질질 끌 거야. 나 이거 질질 끌 거야. 왜? 너 몇 달 있으면 졸업하니까. 너 더 이상 어린 새끼 아니게 만들어서. 더 이상 어린 새끼 아니게 만들어서 무기 때릴 거니까!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. 담당 검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. 취줄합시고 검사가 휘두른 언어폭력이요. 아, 이거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서동재 검사가요. 이 짓이 전문이랍니다. 어허, 담당 검사 이름이 서동재인가요? 네, 알고 보니까 결백한 사람 죄 뒤집어 씌워서 범인 만드는 게 제 아들이 처음이 아니랍니다. 아주 상습이에요. 저는 이런 사람이 아직도 검사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. 예, 진정하시고요. 그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. 예, 들어보시죠.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경찰도 절 때렸고요. 검사도. 그러니까 제가 학교 후배를 좋아했는데 아빠가 저희들 사이에 네. 끼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빠를 찔렀다고 저더러 살인범이라고 했었고요. 제가 알리바이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검사가 다 무시하고.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안 건데 제 방에다가 가짜 증거도 심어놓으려고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. 예, 서동재 검사가요.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삼천교육대 시절 얘기 아니에요? 2017년도 얘기입니다. 그때 있었던 일이고요. 그러니까 경력이 20년이 다 돼가는 검사가 애들만 골라서 네가 죽였어 가스라이팅을 해대는 거죠. 제 아들한테 했던 것처럼. 네. 아니 근데 좀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이라고 쳐도 서모 검사가요. 가짜 증거 이거는 어떤 걸로도 변명이 안 되는데 검찰에서 잘리지도 않았다고요? 제일 걱정되는 게 죄 없이 범인으로 몰리는 제 아들 같은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. 한 번, 두 번 한 사람이 세 번은 못할까요? 어 여보, 나 오늘 수트 있잖아. 어떤 거 입고. 근데 검사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? 가짜 증거까지 마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작을 한 이유요. 그때 2017년도에 죽은 사람한테서 서검사가 스폰을 받았으니까요. 예? 검사가 자기랑 관련된 게 나올까 봐 무조건 덮으려고 한 거죠. 더 소름 끼치는 거는 네. 이번에도 검사님 똑같단 겁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이번에도라는 건 역시나 그니까 아드님 관련 문제도 결국 스폰이 얽혔다. 이걸로 들리는데요. 아, 저도 이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라. 그러면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어떨까요?